참 무거웠던 이 80년 인생은 이 어머니의 작은 몸을 주저앉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일궈온 바지런한 손은 멈출 수 없었는데. 아들도 아파요. 7년째예요 지금. 류마티즘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하고 목 디스크하고 다 그래요. 딸래도 그러면 그나마도 이런 것도 맛도 못 보잖아.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위한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줘도 일어난다고. 5년 전부터는 이 병증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남편까지 돌봐온 어머니. 그랬다가 또 안 좋아. 고된 일상은 어머니의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그래가 여기 좀 봐, 여기 딱 만져봐 이거. 아이고 여기 무릎 하나 큰 거 생겼네요. 그래가 안에 연골이 달아갖고 달아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뻗치면은 여기가 땅이가 이렇게 주먹 들어가도 떠요. 굴곡 구취라고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거. 이게 마늘거든요. 아 이거 마늘 쪽 먹는 거잖아요. 네, 아 요거. 네, 맛있는 건데요. 이거 뽑아야 된다고. 수 이거 나왔죠? 네. 이거 됐어요 이번에? 응, 그 나오다가 끝나겠어. 아 이거 수. 어, 어머니, 야. 이거. 야, 그 고단한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웃음을 내 고향 닥터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또 뽑으셨어요? 예. 이게 저기 약간 손기술이 필요하군요. 예. 옳지. 자, 이렇게 하얀 게 나와야 돼요. 어, 진짜요? 예, 이렇게 허연 게 나와야 돼요. 오. 요즘 원장님은 감 잡으셨네요. 진료 안 보시고 텃밭 전문가입니다. 예, 과외 받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아 그리고 원장님이 이게 이런 걸 잘하시. 원장님, 원장님 주사 같은 거 잘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주사 놓는 마음으로 딱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찌를 때 포인트를 느끼는 거죠. 네. 아 수술하듯이. 웃으면서 함께 일해도 쉽지 않은 게 농사잖아요. 날도 뜨거워서. 예. 원장님 땀이 범벅이 됐어요. 와 이게 저 운동으로는 좋네요 아주. 표정은 노동인 표정인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저 이렇게 쪼그렸다가 일어나면 원장님 약간 별이 보여요. 진짜 더웠어요 이렇게 한낮. 아 더워 보여.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들입니다. 아 사연 신청하신 아드님이세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저희 원장님이 네. 농사가 체질이세요 지금. 아니 원래 그 연어씨 내 고향 닥터 거기에서 일 잘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네. 지금 이 보십시오. 이 뽑은 양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최씨는 이거는 제가 해야 이 마늘이 잘 안 와요. 아. 이거 안 하면 마늘이 안 찌나네요. 그렇구나. 저희 지금 조금 일했는데도 막 땀이 지금. 배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다리 아프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 예. 사연을 신청했어요. 예. 근데 아드님도 지금 지팡이 예. 들고 계시고. 저도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예, 예. 어이고. 퇴행성 관절염 빨리 왔어요. 아, 아,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예, 아드님도 다리 변형이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은 아. 관절이 전부 다 약해진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일 좀 했죠 했는데 이게 점점 좀 약해지니까 한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일도 못 하고 아픔이 많이 아파오니까 아. 저희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저도 정말 죄송하죠. 자식인 도리로서 그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 뭐 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저도 항상 마음에 좀 그래요. 제가 또 아프다 보니까 어머님이 평소 아픈 것도 신경 쓰였지만 더욱더 신경 쓰게 되죠. 아, 저도 이렇게 아픈데 야, 어머니는 이게 너무 어떻게 참으시나 이거 걱정이 많이 되죠. 나 아픈 건 둘째지 뭐. 나는 나이나 많이 먹었고. 아이 그거 아니죠 어머니 일단은 어머니가 좀. 어려서 못먹인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나죠. 아니 어렸을 때는 다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어머니. 딴 사람보다 더 우리가 더. 아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덜어가면 좀 자세하죠 이제 어머니도.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서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야 여기 올라가실 때는 힘드시겠네. 병원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의 예. 작은 걱정까지 덜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도 들고 와서 이제 나 들고. 안 일어나셔야 돼요. 어머님 무릎 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동년이라. 네. 이제 어머니가 무릎 좋아지시고 허리도 좋아지시면 아버님도 더 좋으실 거예요. 아니 좋기만이야. 그것도 이거 있어. 마누라가 고치러 다니는데 병원 아니라고 지옥이 지옥일 거야. 거기 지옥이 아니에요. 병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니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예.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예. 건강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든이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길을 떠나본다는 어머니.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픈 몸을 치료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다녀오세요. 예.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일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난한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쉴 새 없이 몸을 써온 어머니입니다. 낱낱이 살펴본 몸은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양쪽 무릎엔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서 오세요. 예. 무릎은 그냥 완전히 다 달라붙었고. 뭐 엄청 심하신데 충격 흡수해주는 구조물이 있어서 떨어져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다 닿았고 사실 잡으면 이렇게 겹쳐져 있으세요. 이거에서 여기 밑에 뼈 보면은 평평하지 못하고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닳다가 뼈까지 주저앉을 정도로 좀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디딜 때마다 무릎이 빠지면서 아픈 것까지 있으세요. 그래서 팔도 저린 거예요? 그거는 무릎은 이제 고치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허리거든요. 허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신경이 숨을 쉬면서 가야 되는데 뼈가 다 밀고 들어와서 신경이 아예 어딘가 신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이게 뼈가 앞으로 튀겨 나가서 신경 통로가 이제 막히는 척추 협착증이 있어요. 허리 신경이 막혀서 다리가 저리신 거예요. 허리 때문에 다리가 땡기시고 불편하신 거예요. 저희가 다 고쳐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 남편분 챙겨드리느라고 정말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마늘종 반은 뽑고 반은 부러뜨리고 어머니, 지금 그동안은 아드님이라든지 혹은 뭐 아버님 걱정에 병원을 이렇게 오실 수가 없었잖아요. 본인만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병원에 와서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글쎄, 지금 머리 벙벙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내 꿈이냐, 생신이냐, 이게. 그렇게 오기는 그. 아직까지는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꿈이냐, 생신이냐, 이 생각나지. 이제 내가 나만 더 걱정되지. 왜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낳는데 못 낳는게. 크게 더 걱정되지 또 이런. 오늘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맙게들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낫게 해야지. 예, 걱정하시면 날병도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강해진 몸을 보면 누구보다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어머니 잘 들어가세요.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버티고 참아왔던 삶의 무게는 어머니의 다리에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남겼는데요. 달아버린 연골 대신 양쪽 무릎을 책임질 인공관절은 어머니의 지친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신경관이 눌려있던 어머니 허리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얇은 관을 통증 부위에 삽입해서 신경 주변의 압박을 제거했습니다. 이젠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4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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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조심하시고. 예.
연골이 닳아 없어진 양쪽 무릎 때문에 지팡이 없인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어머니. 지지대 없인 서 있을 힘도 없으셨는데요. 요거 직구는 잘 좀 가요. 잘 다니세요? 아이고, 똑바로. 하고도 좀 댕기거든요. 예. 조금씩 걷는. 예, 좋네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좀 물 많이 좋아하신 것 같으세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참 좋아요. 고마워요. 기분이 상당히 좋죠. 제가 어머니가 통증 없이 사는 거를 갖다가 너무 그렇게 원했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좀 뿌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서 쳐다보면은 잘 걷는다고 하니까. 네. 수술 전에 뼈는요 완전히 으스러져 갖고 그냥 그러니까. 예, 그냥 뼈끼리 다 이렇게 으적으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많이 좋았다니까 너무 좋다고. 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나빠 갖고서는 진통제만 먹고 살았잖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걸으니까 그래도 이거 찍고 해도 잘 걸으잖아. 예. 이거는 이 찍고 저거 보행기 다 저거 하면 더 잘 걷고. 예. 한 2시간씩 매 걸으세요. 그러면은 허리도 좋아지고요. 몸이 점점 더 좋아지세요. 새벽부터 운동해요. 아, 얼굴 많이 좋아지잖아요. 얼굴도 좋아지고 더 예뻐지셨는데요. 잘 먹어요. 잘 됐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천천히가 엄마 좀 너무 많이. 무릎 통증이 사라지니까 무거웠던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걸음이 빨라지셨어요. 예쁘게 잘 걸으시네요. 네. 다리 힘 생기면 더 좋아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걸으셔야 이제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게 예방이 돼서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잘해주는 이유로 살지라고.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휴사 아드님 덕분에 어머니한테 너무나 좀 괴로웠었어요. 집에 가끔 올 때마다 와, 참 어떻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담담하게 고통을 참아왔던 이정순 어머니. 튼튼해진 두 다리로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